la vida que ayer, que ayer. Vivan los sueños que nunca despertaron mi amor. Felicidad, felicidad, tomando el mezcal de어디 있을 거야? 우리 회사 주차장에 세워놔야지 뭐. 일찍 왔구나. 어? 선생님,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인사해,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이셔. 응? 선생님, 우리 가족들이에요. 형부, 언니, 조카들. 아. 가정이 참 화목해 보이는구나. 보기 좋구나. 말투가 참 특이하시구나. 매장이 참 예쁘구나. 보기가 참 좋구나. 난 이만 일하러 가야겠구나. 우리도 가야겠구나. 그러자꾸나. 너 이게 또 무슨 짓이냐? 봄 도구에서 분위기 좀 바꾸려고 장식 좀 했겠어. 진짜 해낸다 해내. 응? 익숙해질만 하면 늘 새로운 걸로 이렇게 날 놀래키는구나. 맘에 드나 봐? 일단 엘리자베스나 데리러 가자. 그나저나 오늘은 또 어디서 자냐? 아니 뭐 손잡이 어딨어? 응? 어? 뭐 보이잖아. 어? 그래, 그거 갖다가 알았어. 에이, 진짜 차를 어떻게 뭐야?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니? 나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우리만 봐. 아유, 됐다 됐다 됐다. 저기서 봐. 비둘기 기차길 길동무 무릎 견! 내 사랑 견, 널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어. 네가 날 안성댁이라고 부르지만 않았어. 왜 그랬니? 왜 그랬어? 하지만 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난 모든 것을 용서할 거야. 돌아와, 견. 안성댁에게 다시 돌아와, 제발. 프란체스카, 넌 머리 좀 빨아라. 머리에서 무슨 암모니아 냄새가 나냐? 어? 야, 너 그 입 좀 다물어. 네 입에서 발냄새 나거든? 말 다 했어? 아, 조용히 좀 해. 좀 잠 좀 자자. 야, 싸우려거든 나가서 싸워. 왕고모님도 참, 나가긴 어딜 나가요? 길에서 싸워요?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냐? 말 대답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이 지셨으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뭐? 넌 말 막 하는구나. 아닌 말로다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하는데! 다 너 때문이잖아!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왕고모님이시잖아요. 아우, 다들 그 말들 좀 해. 어머니 따지면 이거 다 견이 때문이야. 왜 날 끌어들여? 내가 뭘 어쨌다고?
루마니아에서 인천 가는 배를 일본 가는 배라고 버럭버럭 온 게 누구냐? 너잖아! 우리가 너 때문에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넌 최소한의 사과도 없더라. 미안해! 됐어? 하지만 프란체스카 너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인간을 물 거면은 돈도 좀 많고 좀 제대로 된 인간을 물었어야지. 하필 이런 지지기 궁상 맞은 애를 물어가지고 이게 무슨 생 고생이야 지금 우리가. 야 현이 너 그렇게 안 반대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닭대가리야! 뭐? 이 돼지가? 뭐? 너 일로 와. 치워 냄새 난다 그랬잖아. 너는 입 좀 다물으라고 했잖아. 어 머리 좀 치워 버리자. 감히 나에게. 야, 이 뚜리! 뚜리,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물어버릴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쳐서 그런지 별로 없더구나. 나 친구 먹어. 응. 너 식탁에서 아침에 신문 보지 말랬지? 아닐 거야. Where there used to be way. 아, 너무 지겨워. Today I'm a part of you day. My loneliness were mine.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There's a rainbow. 사람들은 누구나 생선을 먹는다네. 하지만 난 생선을 사랑해. 예예. 삼치는 제법 고급이. 이름 나가 싫어. 이건 생선이 아니야. 나 그렇게 좋아서 웃고들 난리를 치더니 모인 게 꼴랑 5천 원이냐? 어여 수학스런 인간들. 아 배고파. 도저히 배가 고파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시간에 어디 가서 뭘 먹냐? 우리 저기 밑에 포장마차 내려가서
떡볶이라도 사 먹자. 응? 떡볶이? 나도. 아, 아, 좀 약 좀 봐. 아, 좀 치워 봐. 이 좀 봐. 나도 먹으래. 와, 바짝 되게 예쁘다. 진짜 우리 차잖아. 왜? 너 우리 차잖아. 야, 우리 차, 우리 차. 어? 아니 이것들이 어밤중에 남의 집 대문에서 밤 펴고 왜 울고 난리야? 똥자리 사납겠소리. 그럼 일단 들어와. 특별히 한 번만 봐주겠어. 정말요? 단! 보증금을 안 받는 대신에 월세를 20만 원씩 올려받겠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장이라도 집을 빼! 어때? 아니 뭐 불만 있으면 뭐 당장이라도 지금 뭐 나가던가? 안성택! 아니 사모님! 정말 외모만큼이나 마음도 아름다우십니다. 아, 저 느끼한 신찬, 저 뻔한 멘트 얼마나 그리웠던가. 아, 저거 없이는 못 살겠어. 입에 발린 소리 집어쳐. 아, 그리고 다들 좀 씻어라. 응? 아주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응? 아, 돌아버리겠다. 아. 아우 스멜. 아우 누가 지렸나 봐. 아우 지렸네. 아우. 친구, 괜찮겠나? 괜찮고 말고 오랜만에 몸 좀 한번 풀어볼까? 예!